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현장은 능곡구 재개발 현장이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건설회사가 투입이 된 게 아니고 현재 철거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 철거되었고 군데군데 이제 몇 군데 건물 몇 개 정도 남아있어요. 여기는 재건축한다고 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2008년도에 주민 설명회가 있다고 이게 이제 그 신문 스크랩 한 게 제가 한 장이 있네요. 거의 10여 년 만에 이제 재건축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는 예전에 그 허스 아파트가 있던 곳이고 또 중간에 몇몇 연립주택이 있던 곳이에요. 이런 대규모 현장은 사실 저희 같은 거 떴다방하는 지역 지게차에게는 크게 큰 뭐 일이 많아지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대형 현장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그 낙하산 지게차라고 하는데 그 건설회사와 미리 계약을 해갖고 그 건설회사만 쫓아다니는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건설회사가 시작이 되면은 그 낙하산 지게차 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되겠죠. 물론 다 같은 지게차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틀린 거예요. 제가 뭐 이거 말로 다 설명 뭐 드리긴 힘들고 이제 대형 공사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은요, 눈에 안 보이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얘기 들리는 바로 의하면은 몇 군데 업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벌써 이 건설회사랑 계약은 끝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시작됐으면은 거의 장비 계약 끝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계약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냥 뭐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겠죠? 뭐 건설회사에 따라서는 어떤 거 브로커분도 끼는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래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큰 현장에 이 지역 지게차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 대 갖고 하는 때는 이제 관심이 있겠지만 저처럼 떴다방 하시는 분들은 이 큰 현장이 벌어져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낙하산 지게차가 와서 일을 하든 말든 저희는 이제 그대로 저기 제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이런 현장이 벌어지면은 그 본격 지게차들이 투입하기 전에 저희 같은 지역 지게차들이 미리 가서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놓은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 이제 투입됐던 지게차들이 떠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큰 현장이 생기면은 본격적으로 제가 투입은 안 되더라도 아무래도 일은 뭐 몇 개라도 하게 되겠죠. 그럼 뭐 나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현장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상주에 있던 지게차들이 떠나고 저희한테 넘겨주고 갈 경우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몇 개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저희는 뭐 땡큐죠. 뭐 어쨌거나 지게차 일을 한 거니까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할 수도 없어요. 저한테 지게차 여기 현장 맡아서 하라 그래도 뭐 그러려면 또 지게차도 늘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그냥 뭐 소소하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 지게차나 현장 지게차나 다 같은 지게차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바쁠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지금 이곳은 본격적으로 투입이 안 돼갖고 제가 이제 처음 시작을 조금 하고 있어요. 오늘 저뿐이 아니라 다른 지게차들도 와서 몇 개 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뭐 지게차 일을 보시다시피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철거팀 하는 거 조금 도와주는 거 뭐 아니면 뭐 현장 사무실 콘테이너 한두 개 내려드리는 거 이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저희가 하는 것들은 바로 결제가 납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현장을 맡아서 하게 되면은 뭐 바로 결제가 안 나니까 일은 뭐 많이 하고 돈이 바로 결제가 안 나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이제 큰 현장은 지게차 많은 곳에서 하는 게 뭐 저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도 대기업이 있고
저희처럼 이제 소기업 자영업 같은 지게차도 있는 거죠. 지게차 큰 데는 뭐 수십 대에 거느리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우리 그 지게차 사장님은 영업이나 하시고 결제나 받고 뭐 지게차 배차나 그러시고 나머지는 이제 기사분들이 많이 있겠죠. 지입도 많이 받아가면서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큰 현장은 아니에요. 재건축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있던 건물 몇 개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그 다른 재개발 현장만큼 커다란 현장이 아니에요. 그 지게차가 많이 투입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지게차 이런 게 몰리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또 저희 지역 지게차를 또 불러주겠죠. 그럼 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사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여기 있는 지역 지게차가 배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대기업 지게차가 와서 작업한다 그러면은 여기 현장이 또 원활히 돌아가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헤드캠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좀 남겨보고 싶어요. 이 영상은 다시는 이제 없는 영상이 되겠죠. 지금 이렇게 허허벌판 뭐 건물 잔존물도 있고 폐기물 투성이지만 요게 이제 또 한 1, 2년 후만 돼도 벌써 확 달라지겠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작은 부분이지만요. 벌써 기존에 있던 그 건물들만 헐어내도 이렇게 딴 세상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나면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겠죠. 지금 요 영상들은 오늘의 영상은 그냥 기록하고 싶은 영상이죠. 이런 영상은 이제 10년 20년 후에 보면은 더 진기한 화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10년 후에는 제가 또 여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에요. 10년이면 엄청 긴 기간이니까요. 그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살고 있다면은 이 옛날 영상을 보게 되면은 감회가 새롭겠죠. 지금 이제 이게 뭔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은 철거할 때 쓴 가림판이래요. 이동식 가림판. 이제 보면은 이 현장 주변으로 보면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이제 철거하다가 파편이 밖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걸로 이제 가림판을 만들어 갖고 벽에다 이제 가려 놓고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파편이 밖으로 튈 일도 없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 장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철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 뒤에 차량이 하나 주차돼 있다 뭐 연락도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냥 작업하다가 파편이 튀겨 갖고 차량이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데도 쓸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쓸 데가 많은 그런 그 구조물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철거 끝나고 철수할 때 한 번 더 불러주신다 그래갖고 명함 한 장 드리고 또 거기다 스티커 하나 붙여놓고 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현장 욕심나서 붙인 스티커 아니에요. 저기 지금 굴삭기 하나 올라가 있죠. 아, 어떻게 올라갔죠 저거? 크레인으로 올라갔겠죠. 아마도 위에서부터 한층 한층씩 부시면서 내려올 것 같아요. 저런 방법도 있는데 저건 좀 위험하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건물이 뭐 한 번에 부서져 내려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괜히 쫄깃쫄깃합니다. 자, 이제 이 동영상들은 이 지역의 역사의 한 장면이죠. 다시는 이제 요 장면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스카이라인도 많이 바뀌었을 테고 지금 이제 아파트가 군데군데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나면은 이쪽 지역도 이제 아파트가 대부분 차지하게 되겠죠.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여기 계획 세울 때는 이 능곡 지역 전체가 6구역인가 7구역으로 나눠져 갖고 전부 개발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뭐 이게 처음 개발 시작된 거예요. 제1구역 가고 또 이제 더 늘어났는데
지금 처음 이제 개발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능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명은 토당동입니다. 토당동. 근데 능곡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번영과 세태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곳이고요. 저도 이곳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대부분 젊은 시절을 여기서 있었네요. 제가 뉴질랜드 그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쪽에서 이제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뭐 PC방도 하고 개농장도 하고 조립식 건물 설치도 하러 다니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경제활동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고양군이었어요. 고양군 지도읍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양지 덕양구 토당동이 되어버렸죠. 여기서 진짜 꽤 오래 살았네요. 그동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추억은 많이 있는데 그때 물론 그때도 돈도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땅 좀 사놨으면은 지금쯤은 이제 지게차 안 하고 이제 살살 놀러만 다닐 수 있을지 모르죠. 그때는 뭐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여기 이제 빌라 한참 짓고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 당시 아마 빌라가 18평 한 동이 한 2,500에 3,00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개발 소식이 나고 나서 뭐 7천만 원 뭐 한 1억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래봤자 뭐 그 사람들이 그거 팔고 나가면은 여기 아파트 다시 그 돈 갖고 못 들어오죠. 더 많은 돈을 더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자꾸 또 외곽으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또 더 외곽으로 밀리고 또 외곽에서 또 어느 정도 살다 보면은 또 개발이 되면은 또 다른 외곽으로 밀리고 이렇게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 나시고요. 이번 주 비 내내 온다니까 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